안녕하세요. 골프바보 알렉스입니다. 오늘 금요일 아침 애들 학교 보내고 제가 뒷마당에서 저희 집 뒷마당에서 어떻게 골프 치면서 노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저희 집 뒷마당인데요. 제가 그래도 연습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서 그냥 기본적인 스윙할 수 있게 매트랑 준비해 놨고, 옆에는 애들이 트램폴린 할 수 있게 해 놨고요. 수영장. 지금은 겨울이라 잘 못 쓰는데 연습하고 나서 여기서 수영도 하고 그래요. 여기는 이제 저희 집 뒤에서 저 끝에까지가 한 2-3m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어프로치 할 수 있게 해놨어요. 오늘은 어프로치 5m, 10m 네, 연습할 거거든요. 어프로치의 기본은 우선 설명드리면, 그 공의 위치는 약간 오른발 안쪽, 그리고 양쪽 스탠스는 약간 오픈하고, 왼발이 약간 뒤로 빠져서 몸 전체를 오픈해야 돼. 그리고 체중은 약간 왼쪽에 더 많이 두고, 체를 잡을 때는, 이제 셋업 할 때는 이 손이 공보다 앞에 있게 핸드 포워드를 해주는 거예요. 상태에서 저는 제일 연습 노력하는 게 이 삼각형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백스윙 앤 다운스윙. 체중은 계속 왼쪽에 두고 백스윙 앤 다운스윙. 그 다음에 좀 더 10m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. 손목이 절대 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, 준비 자세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유지해 주려고 해야 돼요. 이 손목이, 왼손등이 계속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한번 해볼게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앞에 바구니가 5m, 랜딩 포인트가 5m예요. 랜딩이 떨어지는 게 5m.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이만큼, 팔로우 스로도 이만큼. 손목을 안 쓰고 쳐볼게요. 조금 컸네요. 지금같이 잘 들어갔고요. 그렇죠. 좋아. 5m. 좋아요. 하나, 둘. 그렇죠. 이러고 놀아요, 맨날. 집에서 이러고 놀아요. 그렇죠. 5m. 체크, 항상. 하기 전에 스윙 크기를 체크한 다음에 그대로 리허설하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빨리 몸에 익어야 돼요. 할 때마다 바뀌면 안 돼요. 그렇죠. 아주 잘 들어갑니다. 치면 안 돼. 딱 기기같이, 어프로치는 기기같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.
이만큼 가면 이만큼, 이만큼 가면 이만큼. 그렇지. 하나, 둘, 좋아요. 우선 5m, 10m 이 크기를 몸에 계속 익히고 있어요. 익어야 돼. 필드 나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. 백스윙 크기도 생각이 안 나고. 그래서 항상 체크한 다음에, 체크한 다음에 쳐야 돼요. 헤드업하지 말고, 하나, 둘, 좋아. 손목 쓰지 말고, 그대로 셋업해서, 하나, 둘, 좋아. 챌린지. 저 파란 통에다가 맞추거나 넣는 거. 와우. 30개 중에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. 재밌다, 이거. 30개. 30개 중에. 맞추거나 들어가는 거. 재밌네. 잘했어 이런 거. 어! 거의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안 들어가네. 어, 잘해봐. 어! 되게 아깝네. 크크. 네. 크크 잡았지. 이러고 놉니다 그냥 계속. 크크 잡았지. 아 집에 똥 땄는데. 잘해, 화이팅. 아깝네. 집중. 아, 왜 자꾸.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네. 30개 중에 한 개 넣지. 교만하면 안 돼. 교만하면 안 되지. 어, 겸손. 아! 어, 어쩐게. 하프. 하프, 손목이 풀려서 그래. 에임이 조금 너무 오른쪽인가? 잘해봐, 파이팅. 조금 더 왼쪽으로. 하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코코가 박수가 안 치네. 그렇지, 두 개. 에임이 조금 오른쪽을 보고 있었네. 세 개. 너무 잘했어요. 네 개. 오, 성격 좋아지네. 아, 코코 꼬리 너무 잘 만든다. 와, 약간 여기 있어봐, 코코야. 여기 있어. 아, 이건 잘못 친 거예요. 너무 산산 쳤어. 아, 어, 열 몇 개 남았네요. 비슷하네요. 랜딩 포인트는 비슷해, 얘도. 오, 들어갈 뻔했네요. 아깝다. 좋은데 안 맞네. 헤드업 하나. 와, 진짜 잘 맞았는데. 10m는 거의 그 근처는 떨어지는 것 같아. 10m 근처. 와, 정말 아깝네. 들어가야 되는데. 잘한다. 몇 개 안 남았어 이제. 어. 아이, 바운스가 이상했어. 잘 맞았네. 이게 너무 좋다. 바운스가 이상했어. 쿡.
그만큼 홀인원이 어려울 거야. 잘하네. 그러니까. 홀인원이 진짜 어려울 거야. 아니 두 번 해봤잖아.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홀인원. 맞는 건지 안 맞는? 아, 금요일 아침 너무 좋아요. 날씨 좋다. 오! 오! Thank you.